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며 테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사우스 패터슨에서 가자지구를 위한 글로벌 파업을 지지하며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시 학교 내에서 학생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MTA가 퀸즈 버스 운행과 관련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일부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채용 공고의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송부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한 주택 생산 및 제공 조례안을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에서 5.5% 사이로 유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이 둔화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2%포인트입니다. 연준은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에 강한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고용 증가세는 올해 초반에 비해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회의 결과와 함께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 쏠렸습니다. 연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2.4%로 예상했고 내년 말 기준금리는 4.6%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11차례 단행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에는 금리를 3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긴축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앞으로 긴축 완화를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성탄절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격해진 이슬람의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이른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계령은 가자 전쟁을 둘러싸고 여론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증오 범죄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정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DHS의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과 관련한 계속되는 긴장으로 겨울에 걸쳐 군중 모임을 겨냥한 단독 행위자의 폭력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DHS는 앞서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이 피해 보복을 시작한 10월 당시에도 두 차례 이 같은 경계령을 내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아랍인을 겨냥한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10월 14일 일리노이주에서는 71세 집주인이 무슬림은 죽어야 되라고 소리치며 세입자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6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숨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달 7일에는 뉴욕 북부에서 28세 남성이 유대교 회당에 엽총 두 발을 쏴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면서 테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단독 테러범은 인터넷의 허상 속에서 극단주의에 빠지는데 사전 적발도 어려운 데다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외로운 늑대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프랑스에서는 테러 조직 IS를 추종하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독일 관광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바 요한슨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테러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으로 휴가철 유럽연합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뉴저지 팔레스타인의 삼정들이 어제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가자 지구를 위한 글로벌 파업의 일환으로 가게 수익 감소에도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사우스 패터슨에서는 상점, 식당, 빵집, 약국이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주들은 휴전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적 일일 운동인 가자 지구를 위한 글로벌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문을 닫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팻말을 문에 걸었습니다. 리틀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사우스 패터슨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시리아, 요르단, 터키 사업주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글로벌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처럼 대규모 영업 중단은 팬데믹 봉쇄 이후 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클립턴에 있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커뮤니티 센터의 라니아 무스타파 전무이사는 사람들이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지라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터슨 교육군은 아랍계 학생들이 많은 4개 지역 학교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과 풀뿌리 단체들이 시작한 이번 파업은 미국이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활동가들과 파업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 X에 사람들에게 학교와 직장에 가지 말고 집에 머물며 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X에 공유된 영상과 사진들은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 레바논, 요르단, 터키의 폐쇄된 상점들과 텅 빈 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계 미국인 인구가 많은 디트로이트 대도시 지역에서는 어제 최소 100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뉴욕시에서 최소 3차례 이상 학교 내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뉴욕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연속 뉴욕시 학교 시스템 내에서 학생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미들타운 학군에 위치한 몬하겐 중학교에서 학생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에이미 크리든 미들타운 학군 교육감은 오늘 발생한 학생 사이 칼부림 사건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국은 이번 사건이 학생 사이의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외부 침입자에 의한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 전체가 락다운 조치됐으며 놀란 학부모들은 자녀를 픽업하러 학교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8학년이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은 당시 많은 학생이 몰려 있었으며 옆구리를 칼에 찔린 듯 아파하며 걷는 학생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더브롱스에서 15세 남학생이 다른 동급생이 휘두른 칼에 의해 얼굴에 부상을 입었고 수요일에는 더브롱스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12세 여학생이 다리를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인 지난 화요일에는 브루클린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15세 남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복부를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뉴욕 학부모연합은 뉴욕시를 상대로 학교 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퀸즈 버스 노선이 새롭게 추가되며 속도가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80만 명의 승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퀸즈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자 버스 운행과 관련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놀리버 MTA 회장은 113개의 기존 노선을 121개 노선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노선으로 퀸즈 북동쪽 Q98번 버스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 메트로폴리탄 에비뉴까지 운행될 예정이며 Q105번 버스는 31스트리트를 따라 운행해 접근성을 개선할 전망입니다. 퀸즈 남동쪽에는 QM65 고속버스가 새로 신설되며 이 버스는 맨하탄 다운타운까지 운행합니다. 또 퀸즈 지역의 버스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라 8개의 야간 노선이 신설되며 일부 버스 정류장은 속도 개선을 위해 통폐합되거나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 확장 외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버스 우선 차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중 주차나 우버 차량, UPS 트럭 등 도로를 가로막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TA는 이 같은 계획을 2025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셀베나 브룩스 파워스 의원은 MTA의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셀베나 브룩스 파워스 의원은 정류장당 평균 20초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 3천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데 승객들 중 83%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MTA가 교통 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채용 공고의 급여 범위를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급여 공개법은 뉴욕과 커네티컷 등 뉴저지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뉴저지 주에서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행 가능성 역시 커졌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내일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주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 대상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의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세출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주 상원은 내일 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다음 달 8일 주의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한 후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시에서 급여 공개법 조례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도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첫 번째 적발 시 벌금 $1,000, 두 번째 적발 시 $5,000, 세 번째 이상부터는 적발 때마다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라하티 민주당 주 하원 의원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급여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뉴욕과 커네티컷 주 내 일자리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이라며 뉴저지 역시 채용 시 급여 범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에선 저지시티에서 지난해 직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급여 공개법 조례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기업산업협회는 당초 주 전체적인 급여 공개법 입법에는 반대 입장을 폈다가 직원 10명 미만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법안 내용이 변경된 이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급여 공개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급여 공개법이 시행되자 일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가 최대 200만 달러로 기재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계에서는 급여 공개법이 미 전체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라며 뉴저지에서 역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시청에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주택개발 제한 철폐 및 저렴한 주택 공급에 착수하기 위한 조례안을 서명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시청에서는 각 커뮤니티 디스트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에릭 애덤스 시장이 공정한 주택 생산 및 제공 조례안을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덤스 시장은 서명에 앞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페어 하우징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조례안에 서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너무 높은 법적 제한과 장벽으로 인해 주택 부족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에 제한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색인종 커뮤니티, 저소득층 커뮤니티, 불평과 불평등을 안고 살아온 소외된 커뮤니티 등 모든 커뮤니티가 공평하게 주택 공급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이 오늘 서명한 인트로 1031 A 조례안은 5년마다 시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주택에 있어 안정성과 형평성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드리엔 애덤스 뉴욕시 의회 의장은 뉴욕시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주택 생산을 위한 조례안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주택난이 고질적인 뉴욕시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보이며 투명성과 책임감을 도구로 이번 조례안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라 토레스 스프링서 뉴욕시 주택경제개발 부시장은 5개 보로 모든 지역에 저렴한 주택개발 및 공급을 허가하고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나사에서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AI가 정부기관 200개 이상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1200개 이상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기관 중에는 나사가 현재 390개 프로그램에서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가장 많았고 상무부가 28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기관의 AI 활용 사례 중 69%는 과학 및 내부 관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다만 AI의 위험 관리를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AI의 급속한 성장과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책임 있게 AI 사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3에서 3.1%에 부합하면서 10월보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난달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4% 올랐습니다. 지난 10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여부를 판단할 때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CPI를 많이 참고합니다. 이번 CPI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첫날 발표된 만큼 기준 금리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스트리트 이지가 발표한 주택시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5개 보로 평균 렌트는 작년보다 9.3% 올랐습니다. 이는 평균 렌트 인상률이 28%였던 작년에 비해 낮은 증가폭입니다. 렌트가 가장 비싼 지역은 월 평균 8,090달러인 맨하탄 트라이베카였고 브루클린 덤보 5,695달러,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 5,650달러, 소호 5,350달러, 배터리 파크 시티 5,240달러, 첼시 5,000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소호가 425만 달러로 가장 비쌌고 트라이베카가 395만 달러, 놀리타 282만 2,500달러 순으로 가격이 높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렌트 매물 수는 지난해 36.4% 감소한 후 올해는 8.8% 증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중소규모 주택의 환경 검토 절차를 유연화한 그린 패스트트랙을 공개했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환경 검토 절차는 통상 수년이 걸리며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린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를 최대 2년 단축하고 건축 비용 최대 1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시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1,000건 이상의 환경 검토 절차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프로젝트의 검토 절차를 대폭 축소한 타입 2 절차, 즉 그린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